네. 제 일본어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아, 제 일본어를 지금 안쓴 지가 4년 정도가 됐는데, 자, 그 다음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일단 너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도쿄돔 라이브도 기대해야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そうですね。じゃあ、もうすぐ日本でライブができて、皆さんに挨拶ができて、また日本に行けて、すごい嬉しいです。皆さんに早く会いたいです。愛してます。で、다음 사연 읽어 주십시오。这是中国粉丝柿子的来信，我是一名中国 fan，我从来都没有亲自见过你们，但是很幸运的我已经喜欢你们6年了。我是一名学生，因为自己没有赚钱的能力，学习的时间也很紧，所以没有办法见到你们。爱你们的6年已经过去了，但是对我而言，你们不再是偶像那么简单，而是成为了我的力量。想要表达我所有的想法很难，但是我身边有好多的人们也深深爱着你们的很长时间呢。我一定会守护你们，如果能被选中，真的好幸运。再一次感谢你们的存在，谢谢。되게 중국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진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연을 또 이렇게 일단 너무 谢谢. 저희 세화제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이렇게 힘을 주는 저희가 존재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This is a message from Maha. Hello, my name is Maha. I'm from Palestine, but live in Saudi Arabia. I'm 32 years old, so that means I'm older than Jaejoong and that I'm his Nuna. I not only love K-pop, but also K-drama. But my love goes out for the whole country, and so I'm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oo. 감사합니다. 누나. 저는 제가 가장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할 때랑 그리고 들을 때는 오빠라는 말에 가장 창피하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할 때 창피한 거는 제가 누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창피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Thank you, 누나.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다음 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3개국어, 네, 사연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당첨되신 팬분들과 채팅을 해볼 시간인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제가 채팅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이거인가요? 자, 일단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왔네? 벌써 와 있었구나? 자,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이분들 바로 저한테 답장을 하나? 할까? 오, 왔다. SY님. 축하해요. 저는 이제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이런 이모티콘 보내는 거 너무 좋아. 이분들 굉장히 지금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보낼 때 고민을 많이 하시나? 답장해 드리시네.
아, 이모티콘 너무 좋아, 이런 거. 저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들께, 아마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에게는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저에게 질문 부탁할게요. 부탁할게요. 좋은 걸로다가 근데 이분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저 잘 모르는 거죠? 자, 질문이 하나 왔네요. 오빠, 자, 미안해요. 잠시만요. 지금 준수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죄송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수야. 형 뭐해? 나 지금 채팅하고 있어. 채팅? 채팅하고 있어. 왜 갑자기 채팅? 있잖아. 라인 있잖아, 라인. 네이버 라인. 그거에서 지금 사람들하고 글로벌 채팅하고 있어. 진짜? 영상 보이는 거야? 영상 보이는 거야. 화상 채팅이구나.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었어 지금? 나 지금 축구. 넌 직업이 뭐야? 나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야 지금 축구. 진짜 오랜만에. 넌 뭘 직업이 왜 그래? 축구 선수야. 가수지. 그러면, 자, 너는 이제 앞으로 일 한 가지밖에 못 해. 너는 축구와 그리고 우리 그 노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할 거야? 당연히 노래지. 난 네가 당연히 축구지 할줄 알았어. 여러분들 들으셨죠? 굉장히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준수야.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수야. 네. 나중에 우리 이거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해. 왜 혼자 하고 있어? 나 혼자 하니까 이거 힘들다. 이게. 내가 이거 진행을 내가 안 해봐서 이런 걸 혼자 힘드네. 유천이가 통화해왔어? 유천이 지금 전화 오고 있어. 통화대기야. 진짜로? 그렇구나.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팬 여러분들 수고하시래요. 진수야 고마워. 수고해. 아니야, 아직 축구 다 끝났어? 다치지 말고 해. 아야, 다녀와. 자, 유천이와 또 전화 연결을 해봐야죠. 유천이, 내가 전화 걸어도 되는 건가? 그래요? 오신다고? 알겠어요. 잠시만요. 자, 어떻게 이 채팅하시는 분들? 저희 고객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그분들에게 채팅을 보내볼게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첨된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지금 딱 네 분만 저희가 당첨되신 분만 초대해서 하는 거죠? 다섯 명에서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이벤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계신 거고? 오야. 저렇게? 오, 참. 답장 좀 빨리 해주세요. 답장 좀.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 화면으로는 보지 않고 계신가? 화면도 보면서 지금 채팅도 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있대. 다들 한국 사람? 아니 계속 그러니까 보고 계신데 계속 보고 계시지만 말고 저한테 답장하시면서 봐주세요. 지금 이걸 그죠 빨리 하셔야죠. 답장을 해야 해요. 자,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보내볼게요. 이모티콘을요? 근데 진짜 이모티콘 많다. 채팅에서 좋다. 진짜 여러분들, 나 이렇게 이모티콘 보냈는데 답장으로 이렇게 오는 거 너무 좋아. 그렇죠. 질문 받기로 했죠. 영화나 드라마 악역 캐릭터 중에 꼭 하고 싶은 캐릭터. 저는 악역을 하고는 싶은데 그냥 단지 그냥 굉장히 밉기만 한 그런 악역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 있는 악역 있죠? 꼭 해보고 싶어요. 들으셨죠? 답장 대신에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